되게 진짜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뻥 치시네. 예. 예. 맨날 내가 당하는 것 같지 않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뒤쪽 타이밍 커버를 조립했고요. 이제 오일팬 장착해야죠. 오일팬 장착하고 헤드를 제일 마지막에 올릴 거예요. 다 조립한 다음에 엔진을 좀 하부로 내려놓고 헤드를 조립해야 헤드 볼트를 좀 조일 수 있어요. 일단 오일팬에 실리콘을 먼저 써야죠. 우리 송현승 과장께서 다시 한번 웃지 말고. 뭔가 강력한 게 없을까? 심리를 자극할? 그건 사장님 전문이잖아요. 내가? 뭐 신상을 알아야지. 전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어, 너? 저처럼 이렇게 파헤쳐 보셔야죠. 아니, 너는 중학교 때부터 봤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면 긴장되지 않아? 네? 긴장되지 않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인터뷰도 가능할 것 같아. 아, 이 상태로? 네. 멘탈이 강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서로 일을 잘하라고 독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실수하나 이렇게 갈고는 분위기야. 누가 뭐 잘 쏘는 꼴은 뭐. 여기 안 하면 오일 드레인에서 세. 서로 동료가 아니고. 우리 동료가 아니야. 동료. 서로 원수지간들이지 뭐. 다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데. 사인하고. 나보다 잘하면 안 돼. 그래도 사장님보다 잘해야지. 어? 네? 뭐? 아니. 아니. 못 들으셨잖아. 들었어. 하나만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대게 먹으러 가게 많이 와주세요. 아니, 대게 좋아해? 손과장도? 그냥 그래요. 아, 그래? 그냥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될까?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한다는데? 대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대게를 안 먹어봤다고? 아. 대게 진짜 안 먹어봤어? 뻥 치시네. 예. 예. 맨날 내가 당하는 것 같지 않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얘를 갈군다고 생각해. 솔직히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당하는 느낌이 들어. 예. 걔 먹으러 가자, 야. 아씨, 날 잡자. 아, 안 가시면 저 사장님 카드로 먹을 거예요. 뭐? 사장님 카드로 먹을 거예요. 카드 개 먹을 만큼 한도는 남아있다 참. 월급에서 까면 되지 뭐. 이게 실린더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에는 요 홀이 있어요. 구멍. 요 구멍이 두 개, 세 개. 보통 이제 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요 두 개짜리가 뭐냐면 스탠다드 사이즈. 세 개짜리 사이즈가 더 두꺼운 가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 장짜리네. 요 가운데 있는 게 좀 더 두꺼운 가스켓이 들어가요. 그래서 몇 년 말을 치거나 했을 때 사이즈 맞추려고 요 홀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헤드 가공을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두 개짜리로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위치가 엔진의 전면에서 보면 여기 워터펌프 자리 바로 앞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엔진에 실제로 탈거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예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생각나네. 정비병 아니었지? 네. 아, 그래서 기름 안 먹어봤다 그랬구나. 이물질을 왜 제거하냐고. 잘 체크를 해도 세지 않고 압력을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액체는 압축이 되지 않아. 아, 그렇죠.
이 안에 오일이나 헤드를 내리면서 오일이나 액체가 들어간 경우에 볼트가 들어가면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실린더를 깨먹어. 그래서 내가 전보 타이탄 엔진을 어렸을 때 깨먹은 적이 있어. 전보 타이탄 쉽지 않다 그거. 쫙 갈라진 적이 있었어 20대 때. 저거 불구해야 돼. 네. Oh no. 말끝나요 무섭지만. 아니 왜 나야? 아니 튀지 말라고 못 튀게 하라고 보루 싸서 하라니까. 여지껏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오냐고. 방심하면 안 돼. 자 그 강아지 그 전박의 강아지 그 뭐라 그러냐? 달마시안. 그, 달마시안 같아. 거울 한번 보면 기가 막혔거든. 저 위장은 거였지. 빵. 아 그래 위장은 길게 하지 않냐 이게 점점 찍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 위장. 오 존나 멋있어지려 그래. 걔는 언제 먹지? 걔 빠를수록 좋아요. 아. 헤드볼트는 항상 이렇게 좀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물론 새 거를 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상 이런 종류의 헤드볼트는 굳이 교환 일회용으로 쓸 필요가 없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봐서 이 나사산인 데가 허리가 잘록한 데가 있는지를 항상 봐. 늘어나면 항상 나사산은 여기가 허리가 잘록해지는데 그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볼트 사이에 이 나사산이 있는데 이물질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이물질들 싹 닦아내야 돼. 이물질에 걸리적거리니까 그 당구장에서 큐대 굴리듯이 굴리지 말고 안 휘니까 한 게임 할까? 아, 언제든지요. 복수전 해야 돼요. 70? 다음은 각도계로 풀어야 돼. 다시 50Nm로. 왜 조였다가 다시 풀었는지 알아? 자리 잡게 주려. 맞아. 헤드 가스켓이 자리 잡으라고 먼저 꽉 조이고 다시 풀었다가 좀 더 작은 토크로 조이게 만드는 거야. 예. 예. 아,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네. 아, 시간이. 지금 몇 도 돌렸지 내가? 한 90? 어? 90 정도? 90도? 아. 아,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완전 엉망인데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김대리가 헤드볼트 다시 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이다가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Oh no. 그래서 다시 풀고 다시 조이는 중이에요. 렌치 느낌 진짜 좋지 않냐? 되게 부드러운데요? 되게 부드러워.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이거 한 100만 원 할 것 같은데? 1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 70, 80, 120도 한 번 더 돌려야 돼. 좀 쉬었다 해. 이게 체력이 고갈다. 땀이야 세수한 거야? 땀 안 났는데. 아 세수구나. 네. 아니 좀 이따 해 쉬었다가. 지금 해도 돼요? 아 그럼 지금 해.
50Nm, 120도, 120도 두 번. 그렇게 조이고 헤드볼트가 다 조립이 됐고, 이제 엔진을 다시 세워서, 이게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 엔진은 장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세워놓고 헤드볼트 조이는 게 그나마 힘을 좀 덜 받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엔진을 세워서 마무리 해야죠. 일단 센터 먼저 들어가 보세요. 센터 먼저 들어가 보시고 AS가 될지도 몰라요.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지. 나중에 되네 안 됐었는데 뭐 내가 돈 받아 먹었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난. 한 대분이 있었어. 내가 이거 하도 잘 부서져 가지고 한 대분 준비를 해놨었지. 오일 오일교환과 좀 거리가 먼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해 보면 손이 잘 안 닦이는 거는 오일 잘 안 가는 차야. 디젤 엔진들 만져보면 새거 8개 교환하고요. 요거는 뭐 캠팔로우라고도 하고 로코한 발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꼴리는 대로 표현하는 거고 로라 한번 확인해 봐봐. 로라 유격이 있는지. 이게 니들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라 니들 베어링에 파손이나 그런 게 살짝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잘 안 고장나. 옛날에 포터 엔진들이 가끔 그 로라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 아, 포터. 개구리 포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포터는. 포터! 포터, 오늘 어때? 거뜬합니다. 안 덮길 괜찮겠어? 이 정도야 평지죠. 포터, 정말 괜찮은 트럭입니다. 현대 자동차. 지금부터 말고, 지금부터 안 고친 지 안 고쳐봐서 모르고. 자, 이쪽 배기 쪽은 전부 다 쓰던 거고, 나머지는 다 파손이 돼서, 여기 신품을 흡기 쪽에 다 8개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캠샤프트 하우징은 요거는 여기에 가스켓을 새로 올려주고 요 자리에 인젝터 홀 자리에 신품 가스켓을 올려가지고 캠을 조립해야 돼요. 캠샤프트 스프로켓은 당연히 신품 갈아야 돼요. 이거 다 닳았거든요. 이거 다 닳았고 손으로 만지면 날카롭고 이 톱니의 모양을 보면 요쪽 편이 더 닳고 요쪽 편이 좀 덜 닳고 하는 형태가 보여요. 땡겨가는 쪽에 그 스프로켓이 더 많이 닳는 법이니까. 예, 새거는 이렇게 순해 보이잖아요. 기존의 거는 날카로워요. 공격성. 공격성 향이 강한 상태. 맞죠, 사장. 기어는 거꾸로 놔봐. 이거 거꾸로. 거꾸로 돌려야지. 타이밍 맞춰야 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똑똑한데? 천재인데? 오케이. 이렇게. 타이밍을 안 해서 맞춰야지 이게 타이밍이 1번 상사점 상태에서 맞추는 거예요. 가스켓은 새 걸로. 자, 올려보자고요. 아, 이게 3M 꼭 내가 광고비 받은 것 같았다. 이게 자꾸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옆집에서 팔아요. 3M 광고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치? 앞광고. 앞광고, 뒷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광고 받고 싶어요. 3M 사랑해요. 3M 터보도 그렇고. 아니, 이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올려보자고.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5.2kg에 35만 6천 원 나와요.